여러분들에게 음악 이론을 가르쳐드리게 될 데니 선생님입니다. 저는 당국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한 음악 이론 수업으로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와 손만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니 선생님 소개 영상이었고요. 첫 강에서 만나요.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갑니다. 오늘은 오선과 보표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오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앞에 있는 다섯 개의 선이 오선 이라고 불리는 선인데요. 이 선들은 그림을 그릴 때 기본 배경이 되는 도화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개의 선에 높은 음 자리표나 음표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 오선이 악보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줄을 줄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여기 빈 칸을 간이라고 부릅니다. 오선에 줄을 셀 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줄을 첫째 줄이라고 부르며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이라고 부릅니다. 간 역시 밑에서부터 세어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간을 첫째 간이라고 부르고요. 올라갈수록 첫째 간, 둘째 간, 셋째 간, 넷째 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선이 음자리표와 연관이 되어 사용될 때 이를 보표라고 말하고 음표나 심표를 비롯한 모든 음악적인 기호나 용어들이 이 보표 위에 기보되면서 저희는 그것을 악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선과 보표에 이어서 덧줄과 덧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보표 위 다섯 줄, 네 개의 간을 벗어나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음들은 그때마다 짧은 줄들을 그려서 표기해야 합니다. 음들이 기본적인 음을 벗어나 다섯 줄보다 더 위로 진행될 때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짧은 줄을 그어서 음들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 짧은 줄들을 덧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짧은 공간들을 덧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난 시간
5선에서 보던 줄과 그 사이 공간인 간에 덧이부터 더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은 덧줄, 덧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덧줄과 덧칸을 생기게 하여 표기를 할 수 있고요. 5선은 밑에서부터 위로 샜었는데 덧줄은 위에 있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 있는 덧줄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덧줄을 위 첫째 덧줄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덧줄을 아래 첫째 덧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첫째 덧줄, 위 둘째 덧줄, 위 셋째 덧줄이라고 부르고요. 아래 첫째 덧줄, 아래 둘째 덧줄, 아래 셋째 덧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덧줄과 덧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내용들이 악보를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님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자리표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자리표란 5선의 첫 머리에 놓여져 음들의 절대적인 높이와 음 이름을 결정하며 오늘날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음자리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5선의 가장 앞부분에 오는 것들을 음자리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높은 음 자리표. 높은 음 자리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 음 자리표나 또는 영어로 G-clef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음역대의 악기에서 사용하는 낮은 음 자리표입니다. 이 낮은 음 자리표 또한 이름이 다르게 불릴 수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바 음 자리표라고 불리거나 F 클래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찾아보기 힘든 가오늠 자리표인데요. 가오늠 자리표는 주로 성악곡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가오늠 자리표 역시 한국말로는 다음자리표라고 불리거나 영어로 C-clef라고 불립니다. 책이나 교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인데요. 보통 음악 강의나 다른 수업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적습니다. 가오늠 자리표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줄에서 시작하는 소프라노 보표, 둘째 줄에서 시작하는 메조 소프라노 보표, 셋째 줄에서 시작하는 알토 보표, 넷째 줄에서 시작하는 테너 보표, 다섯째 줄에서 시작하는 바리톤 보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보표의 차이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가운도로 잡고 악보를 본다는 것에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소프라노 보표의 가운도는 여기이지만 메조 소프라노 보표의 가운도는 여기입니다. 또 알토 보표의 가운도는 셋째 줄에 있는 이 음표고요. 테너 보표의 가운도는 넷째 줄, 바리톤 보표의 가운도는 가장 위에 있는 다섯째 줄에 있는 음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B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악의 기초가 되는 기초 7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한글말로는 기초 7음, 영어로는 베이직 세븐톤스라고 부릅니다. 음악에 사용되는 음들은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갖는데요. 즉, 음악에 사용되는 음들은 낮은 음에서 높은 음에 이르는 일정한 음열을 형성하여 피아노의 흰 건반에 해당되는 7개의 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높은 음 자리표에서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높은 음 자리표의 첫 번째 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첫째 아래 덕간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그릴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로는 이태리어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고 불리는 이태리어가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고요. 또 이 아이들을 영어로는 C, D, E, F, G, A, B 라고도 불립니다. 한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로 부르게 됩니다. 도를 저희는 높은 음자리에서 여기에 오는 도를 가온도라고 부르는데요.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가온도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가온도의 위치가 여기에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7음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7음에 이어서 온음과 반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곱 음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초 7음은 각 음 사이에 거리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습니다. 넓은 간격을 온음, 좁은 간격을 반음이라고 부릅니다. 온음을 영어로 톤이라고 부르고요. 좁은 간격인 반음을 영어로 세미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피아노 건반을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았는데요. 여기를 가운데로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는데 보통 검은 건반이 있는 음의 사이를 온음이라고 부르고요.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를 반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도와 레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 레와 미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 사이, 파와 솔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있으니 온음 관계고 솔과 라 사이, 라와 시 사이 역시도 온음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옥타브 위에 도를 그려본다면 이 사이에도 검정 건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음 관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 옥타브 안에 반음은 미와 파 사이, 시와 도 사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온음과 반음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변화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변화표는 영어로 accidentals라고 불립니다. 변화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음악의 전체적인 조성을 알려주는 조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보에서 각 마디에 한 음만 골라서 조성을 바꿔주는 임시표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변화표의 종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샵입니다. 한글로는 울림표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샵이라고 불립니다. 이 음은 원음을 반음 높이는 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시는 플랫인데요. 한글로는 내림표라고 불리고요. 영어로는 플랫입니다. 이 보표는 한 음을 반음 낮춰주는 변화표입니다. 세 번째 변화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악보에서는 이렇게 표기되지만 쉽게 X자로 표시하는 한글말로는 겹올림표라고 불리는 변화표입니다. 영어로는 더블샵이라고 불립니다. 이 변화표는 반음을 두 번 올리는 변화표입니다.
따라서 반음을 두 번 올리기 때문에 온음을 한 번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겹 올림표가 있으니 겹 내림표도 있어야겠죠? 겹 올림표가 더블 샵이라고 불렸다면 겹 내림표는 더블 플랫이라고 불립니다. 겹 올림표가 반음을 두 번 올렸던 것과 같이 겹 내림표는 반음을 두 번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온음을 한 번 내려주는 역할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변화표는 앞에 나왔던 네 가지의 모든 변화표들을 무효화시켜주는 제자리표입니다. 한글로는 제자리표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내추럴이라고 불립니다. 이 내추럴은 조표나 임시표에 의한 변화를 모두 해체하여 원음으로 되돌려주는 표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든 변화표들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변화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님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표 강의 중에 첫 번째인 민음표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음표란 보표 위에 놓여져서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를 나타내며 크게는 민음표와 점음표로 분류됩니다. 저희는 오늘 민음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온음표입니다. 온음표는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했을 때 네 박의 길이를 가집니다. 즉, 4분음표의 길이 4개를 합쳐놓은 것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음표의 반 2분음표입니다. 2분음표는 말 그대로 두 박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온음표와 같이 설명한다면 4분음표 두 개가 연결된 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음표와 2분음표를 설명할 때 썼던 이 4분음표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음표의 형태인 4분 음표는 한 박의 길이를 가집니다. 4분 음표라고 네 박이 아니라 한 박의 길이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4분 음표에서 길어지는 2분 음표와 5음표들이 있다면 4분 음표에서 짧아지게 되는 꼬리를 가진 8분 음표도 있습니다. 8분 음표는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친다면 2분의 1박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5음표도 있으니 꼬리가 두 개 붙은 16분 음표도 있어야겠죠? 8분 음표는 2분의 1박, 16분 음표는 4분의 1박만큼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로 가면서 꼬리가 하나씩 추가되는데요. 더 추가해서는 꼬리가 3개가 있는 32분 음표도 있을 수 있고 꼬리가 4개가 있는 64분 음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표 강의 중에서 민음표를 배워보았습니다.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음표 강의 1에서 배웠던 민음표에 이어서 음표 강의 2의 점음표를 배워볼 거예요. 점음표는 각 민음표의 오른쪽에 점을 붙임으로써 원음표의 2분의 1 길이가 되는 음표가 붙어서 길어지는 음표를 말합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음표 중 오음표였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점이 붙었을 때 이것을 점온 음표라고 부르며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온음표의 2분의 1 길이였던 2분 음표만큼의 길이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온음표의 4박, 2분 음표의 2박 길이만큼 붙어서 6박의 길이만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 온음표뿐만 아니라 점 2분 음표도 들 수 있는데요. 원음표인 2분 음표에 2박에 2분 음표의 절반인 4분 음표에 한 박이 더해져 총 3박 길이만큼의 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 2분 음표가 있다면 점 4분 음표도 있어야겠죠?
정사분음표 또한 원음표인 사분음표의 한 박에 4분음표의 2분의 1 길이만큼인 8분음표의 2분의 1박이 더해져 2분의 3박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짧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8분음표인데요. 똑같이 8분음표의 2분의 1박에 8분음표의 절반인 16분음표에 4분의 1박이 붙어 4분의 3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점음표였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점음표뿐만 아니라 점이 두 개가 붙은 겹점음표, 점이 세 개가 붙은 겹겹점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겹점음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오음표 4박에서 점 오음표가 6박이 되고 점이 2개가 붙어 겹점 오음표가 되는데요. 겹점 오음표는 점이 2개로서 원음표에 원음표 길이의 2분의 1과 원음표 길이의 4분의 1이 또 더해져서 길어지는 음표입니다. 겹점 오음표는 오음표 길이의 오음표 길이의 반인 2분음표 또 오음표 길이의 4분의 1인 4분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오음표는 4박, 2분음표는 2박, 4분음표는 1박이니 총 더해서 7박자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겹점음표는 오음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겹점 4분음표 겹점 2분음표도 올 수 있습니다. 겹점 오음표가 있기 때문에 겹겹점 오음표도 있는데요. 이렇게 점이 3개가 오게 됩니다. 겹겹점음표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그 길이는 원음표의 2분의 1, 원음표의 4분의 1, 원음표의 8분의 1의 길이가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음표입니다. 설명드리면 4박이었던 오음표에 그 오음표의 절반인 2분음표 4분의 1인 4분음표 거기에 8분의 1인 8분음표까지 붙은 음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점음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오음표뿐만 아니라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등 많은 음표에도 점이 붙어서 겹점음표 또는 겹겹점음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심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민심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지난 강의 13강, 14강에 보면 민음표, 정음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심표도 이와 같이 민심표, 점심표로 구별됩니다. 점이 붙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민심표의 길이들은 민음표, 정음표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심표들은 음표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표에서 오음표를 배웠듯이 심표에도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온심표가 있습니다. 온심표는 오음표와 같이 내박을 쉬게 되는데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옆에 오음표를 그려놓겠습니다. 민음표 중에 이분음표가 있다면 심표에는 모자 모양으로 생긴 이분심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박을 쉬게 되고요. 오음표와 함께 이분음표도 함께 그려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생긴 게 쉬운데요. 사분심표부터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심표가 나타납니다. 사분심표라고 부르고 한 박을 쉬게 됩니다. 똑같이 사분음표를 그려놓을게요. 사분심표가 있다면 팔분심표가 있는데요. 민음표에서 사분음표 다음 팔분음표를 그릴 때는 사분음표에서 꼬리만 추가하면 됐었지만 팔분심표는 아예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2분의 1박을 쉬게 됩니다. 8분 음표에서 16분 음표로 갈 때 꼬리가 추가됐다면 16분 심표로 갈 때는 앞에 머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4분의 1박을 쉬게 되고요. 비교하기 쉽게 16분 음표도 함께 그려놓을게요. 꼬리가 점점 추가됐던 민음표와 달리 8분 심표, 16분 심표도 머리가 3개인 심표도 나타나게 됩니다. 32분 심표고요. 머리가 4개인 64분 심표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심표 강의 1에서 보여드렸던 민심표에 이어서 점심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점심표란 14강에서 알려드렸던 점음표와 같은 원리로 음표처럼 심표의 오른쪽에 점을 붙여 표기하고 그 길이 역시 음표가 늘어나는 것 같이 원 음표의 2분의 1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운심표인데요. 여기에 점을 하나 붙여 점 운심표를 만들면 그 길이는 원래 운심표 길이의 그것의 절반만큼의 길이인 4박과 2박이 합쳐져 총 6박을 쉬게 됩니다. 2분심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점을 하나 붙여 점 2분심표를 만들면 그 길이는 원음표인 2분심표 길이에 그 길이의 절반인 4분심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총 3박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점 4분심표도 있는데요. 점 4분심표 역시 원음표인 4분심표의 한 박에 4분심표의 절반인 8분심표의 2분의 1박이 더해져 총 2분의 3박을 쉬게 됩니다. 점 운심표가 있고 점 2분심표가 있다면 겹점심표도 있어야겠죠? 겹점음표는 온음표의 원음표의 2분의 1 길이만큼 더하고 거기에 4분의 1 길이만큼의 길이를 더했습니다. 똑같이 겹점심표 또한 원박에 2분의 1만큼을 쉬고 또 4분의 1만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심표를 예로 들면 운심표, 점운심표 그리고 겹점운심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원박이었던 4박의 그 길이의 절반인 2박 또 그 길이의 4분의 1박인 1박까지 붙어 총 7박자를 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겹점 2분심표, 겹점 4분심표, 겹점 8분심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옥타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악에는 여러 옥타브의 음들이 사용되고 음의 높낮이는 다르되 같은 이름의 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5강에서 기초 7음을 설명할 때 피아노의 흰 건반에 해당되는 7개의 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라고 음열을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높은 음 자리표에서 이렇게까지가 기초 7음이었다면 이것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운데에서 한 옥타브가 올라간 음역대이고요. 이것과 똑같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반복되며 이 옥타브 3옥타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도 4옥타브, 5옥타브도 있습니다.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낮은 음 자리표를 기본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그린다면 이것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보통 악보상 1옥타브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음역대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하나 덕줄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한 옥타브를 올려서 연주하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옥타브가 내려갈 때도 일일이 덧줄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옥타브를 낮춰서 연주하라는 표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옥타브를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높은 음 자리표와 낮은 음 자리표에서 가운데는 여기로 갔습니다. 즉, 낮은 음 자리표의 가운데는 여기가 아닙니다. 낮은 음 자리표에서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까지 왔으면 여기에 있는 도가 가운데, 즉, 이 음과 같은 옥타브상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옥타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딴 이름 한 소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딴 이름 한 소리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딴 이름 한 소리란 음악에 사용되는 각 음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음 이름은 다르나 실제로는 같은 음으로 들리는 관계를 딴 이름 한 소리 또는 같은 말로 이명동음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편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보면 지난 시간 변화표에서 설명드렸던 샵과 더블샵, 플랫과 더블플랫을 사용하여 딴 이름 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파는 미와 반음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에 반음을 올려주는 샵을 붙였을 때 미와 파 사이의 반음이 올라가면서 같은 음이 나게 됩니다. 또 파와 솔은 온음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음을 두 번 내려주는 즉 온음을 한 번 내려주는 더블 플랫을 붙임으로써 파와 더블 플랫을 붙은 솔이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도입니다. 도는 레와 반음 관계, 도는 시와 반음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음을 올려주는 샵을 붙인 시와는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도는 레와 오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반음을 두 번 내리는 즉 온음을 한 번 내려주는 더블 플랫을 붙인 레와는 도가 같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딴 이름 한 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조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8강의 변화표에서 보여드렸던 올림표, 내림표가 사용법에 따라 조표 또는 임시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조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선 조표란 샵이나 플랫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도표 위에서 음자리표 다음에 놓여질 때 이를 조표라고 하고 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음에 적용되는 변화표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샵을 하나를 붙였을 때 음자리표 다음에 오는 이 샵을 조표라고 저희는 부르고 이 샵은 곡이 끝날 때까지 모든 파가 나오는 음마다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파, 도, 솔, 레
이렇게 네 가지 음에 샵이 붙었습니다. 이 모두를 조표라고 부르며 이 조표들은 곡이 끝날 때까지 파, 도, 솔, 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샵이 붙여서 사용됩니다. 이번엔 플랫으로 보여드릴게요. 플랫이 시에 하나 붙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조표라고 부르며 이 시는 곡이 끝날 때까지 시라는 음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랫이 붙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시, 미, 라, 레 이렇게 네 개의 음에 플랫이라는 조표를 붙였을 때 곡이 끝날 때까지 시, 미, 라, 레 라는 음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랫을 붙여 반음을 낮춰주게 됩니다. 오늘은 조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표에 이어서 임시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8강에서 배웠던 변화표 에서 샵과 플랫이 사용법에 따라 조표 또는 임시표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조표를 배웠으니 이번 시간에는 임시표를 배워보겠습니다. 임시표 역시도 샵, 플랫, 시, 조표와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변화표에서 배웠던 더블샵, 더블 플랫, 그리고 내추럴까지 사용되게 됩니다. 이 다섯 개가 모두 등장하는 임시표는 곡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용되는 변화표로서 같은 마디 내의 같은 음에만 변화가 적용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임시로 음들을 그려보았는데요. 만약 미에 샵이 붙었을 때 같은 마디 안에 같은 미가 있다면 그 미에는 모두 샵이 붙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임시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샵이 붙었다고 다음 마디에 있는 미까지 샵이 붙는 건 아닙니다. 같이 샵이 붙게 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표를 사용하여 악보 시작할 때 높은 음 자리표 뒤에 샵을 미에 붙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다음 마디 레에 더블 플랫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 안에 있는 모든 레에는 더블 플랫이라는 임시표가 붙었기 때문에 항상 더블 플랫을 해주어서 온음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온음을 내리기 싫다, 나는 이 음에만 더블 플랫을 연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레에 이렇게 원래 음으로 돌려주는
내추럴 표시를 붙여주면 앞에 했던 음식표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시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시표에 이어서 임시표의 효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11강에서 제가 임시표는 같은 마디 내의 같은 음에만 변화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임시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임시표는 다음 마디의 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렇게 악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위에 플랫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플랫은 임시표의 역할을 발휘하여 같은 마디 안에 나오는 다른 위에도 똑같이 플랫을 붙여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다음 마디로 넘어갔을 때 이 위에는 임시표의 효력이 한 마디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추럴 표시를 해줘서 확실하게 임시표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주거나 굳이 내추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플랫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마디 안에서 같은 높이의 음이 아닐 때에는 임시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임시로 악보를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제가 이 위에 플랫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임시표는 한 마디 안에 있는 같은 음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돼야 하지만 옥타브가 달라졌을 때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꼭 이 한 옥타브 높은 위에 내추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플랫을 붙여서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자리표가 바뀔 경우 같은 높이의 음은 임시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는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보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임시 악보를 그려보았는데요. 만약 도에 플랫이 붙어 있다면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음자리표의 가운도는 여기고
낮은 음자리표의 강원도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옥타브의 도입니다. 그래서 음자리표가 이렇게 한마디 안에서 바뀔 때에도 여기 도에 플랫이 붙었다면 여기 도에도 플랫을 붙여줘야 맞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굳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똑같이 플랫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디 넘어 붙임줄로 이어진 경우 이어진 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임줄로 이어졌을 때 앞에 파에 샵이 붙었다면 뒤에 같은 파가 오지만 굳이 붙임줄로 이어진 이 파에 샵이 붙지 않아도 똑같이 파샵을 연주해주고 다음 음에서는 파샵을 연주하지 않고 파로만 연주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임시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임시표의 효력은 악보를 볼 때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히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있다는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 미는표, 겹점표 등을 배웠는데요. 있다는표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는표를 있다는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점음표를 있다는표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는표와 점음표를 있다는표로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서 잘 생각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는표, 있다는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는표는 정수분할로 2분할, 4분할, 8분할, 16분할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는표 하나를 정수분할 해보자면 이분음표 두 개가 됩니다. 여기서 또 분할하면 4분음표가 4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또 한 번 분할했을 때 이렇게 8분음표가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있다는표라는 것은 한 마디 안에 정수분할 외의 숫자만큼이 들어가는 음표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부터 두 개까지는 이 음표로 있다는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각 이렇게 써서 연주가 가능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세 개의 음을 연주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때 사용했 정수분할에 사용했던 음표인 2분 음표를 같이 사용하여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분 음표를 세 개를 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박 또는 이 온 음표 동안 즉 네 박 동안 음표를 세 개 연주하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개는 이렇게 표기해서 네 박 동안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연주할 수 있지만 정수분할인 네 개에서 여덟 개 사이에 있는 5, 6, 7 있다는 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정수분할인 숫자인 4에 활용되었던 4분 음표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즉 이렇게 5 있다는 표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음표 길이인 4박 동안 5개의 음표를 똑같은 길이로 연주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6 있다는 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집어넣어 7 있다는 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건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길이만큼 꼭 연주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박 안에 5개로 또는 6개로, 7개로 똑같이 동등하게 등분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음표에 있다는 표에 대해서 설명을 볼 건데요. 민음표에 있다는 표는 정수분할을 했을 때 1, 2, 4, 8, 16 이렇게 내려가지만 정음표의 정수분할은 1, 3, 6, 12 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음표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 4분음표가 3개가 생기고요. 다음 정수분할인 6에서는 음표가 6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두 개를 활용한 정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2 있다는 표에서는 점을 뺀 앞에 원음표를 두 번 사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에 있다는 표들은 앞에 배웠던 민음표에 있다는 표의 원리와 같이 3과 6 사이에 4 있다는 표, 5 있다는 표는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정수분할인 세 번 나누었던 음표인 2음표인 4분음표 를 네 번 사용하여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민음표에 있다는 표와 똑같이 4분음표를 4번 연주해서 4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음표인 점 2분음표 길이만큼 즉 3박 동안
동등한 길이로 네 번 나누어서 연주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오이따는표도 같은 4분음표를 사용하여 다섯 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세 박 동안 동등한 길이로 다섯 번 나누어 연주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따는표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따는표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음악 지식 중 가장 복잡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점음표와 미음표, 이따는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살펴봐주세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님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박자와 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박자는 영어로 meter, 박은 영어로 비트라고 읽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억양이 있고 언어의 흐름에 따라 강, 약의 진행이 있듯이 음악의 흐름 중에서도 규칙 혹은 불규칙적인 강, 약의 반복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 약 이것을 각각 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강약의 묶음을 박자라고 합니다. 즉, 박의 묶음을 박자라고 하는 것이죠. 박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약, 강약 이렇게 반복될 때는 두 박자,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강양약이 반복될 때는 세 박자 음악이 되며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강약, 중강약이 반복될 때 우리는 네 박자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네 박자 음악은 4분의 4에 많이 쓰이고요. 강양약인 세 박자 음악은 4분의 3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늘은 박자와 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박자와 박에 대한 개념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님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붙임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붙임줄이란 높이가 같은 음 사이를 연결해서 끊지 않고 소리 내도록 하는 활포로서 마디를 건너서 혹은 마디 안에서 사용되며 연결된 음들만큼 길이가 확장되어 연주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같은 마디 안에서 붙임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임줄이 있을 때에는 이 레는 원래 한 박, 이 레는 원래 2분의 1박이지만 붙임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처음 친 레를 끊지 않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박까지 그대로 끌고 가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박을 합친 2분의 3박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디 안에서의 붙임줄은 각 박자에 따른 리듬 진행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디를 넘어서 사용되는 붙임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디 선을 사이에 두고도 붙임줄을 이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의 원박은 2분의 1박, 뒤에 있는 파의 원박도 2분의 1박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한 박이 연주되게 되는데요. 마디선을 사이에 뒀다고 해서 중간에 끊는 것이 아니라 붙임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마디 사이를 쉬지 않고 그대로 파를 이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붙임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세로줄과 겹세로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세로줄이란 두 박자, 세 박자 등 각 박자의 규칙적인 반복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직으로 줄을 그어 반복의 단위를 명확하게 해주며 이 줄을 세로줄이라고 하고 세로줄에 의해 나눠진 부분들을 마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줄을 세로줄 이라고 하고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마디라고 하게 됩니다. 세로줄뿐만 아니라 겹세로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겹세로줄은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은 줄을 뜻합니다. 겹세로줄의 사용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자가 변할 때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4분의 3박에서 8분의 6박자로 박자가 변화할 때 사이에 격세로 줄을 써주어 그 마디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조가 변할 때인데요. 이렇게 타와 도에 샵이 붙어 있었던 조성에서 시, 미, 라에 플랫이 붙는 조성으로 옮겨갈 때 사이에 겹세로 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곡의 큰 부분 표시나 특정한 부분 표시에 사용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느림표가 사용되는 부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곡의 마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곡의 마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겹세로 줄을 그려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곡의 마침에 사용되는 겹세로 줄은 얇은 선 두 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선은 굵은 선으로 그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로줄과 겹세로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박자표와 그 박자표의 기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박자표는 영어로 Meter Signature라고 읽습니다. 박자표는 숫자로 표시되며 분모는 각박의 단위가 되는 단위 음표의 종류를, 분자는 한 마디 안에 단위 음표 수를 나타냅니다. 즉, 예시로 4분의 4박자를 예로 들었을 때 분모에 있는 4는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자에 있는 4는 이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8분의 6박자의 분모 8은 기준 음표가 8분 음표가 된다는 뜻이고요. 분자에 있는 6은 한 마디 안에 8분 음표가 6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박자표고요. 박자표의 기보 또한 배워볼 텐데요. 박자표는 박자가 바뀌지 않는 한 곡의 시작 부분에서 한 번만 표시해주며 복표 모든 곳에 박자표가 표기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음자리표, 보표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5선이 있을 때 순서는 음자리표, 그 후 보표, 마지막으로 박자표를 그려주는 순서가 됩니다. 박자의 분류 또한 배워볼 텐데요. 박자는 크게 폭박자와
각박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홉박자는 민 음표를 각박의 단위 음표로 하는 박자이고요. 겹박자는 점 음표를 각박의 큰 단위 음표로 하는 박자입니다. 크게는 홉박자 중에서 4분의 4박자나 2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겹박자에는 8분의 6박자, 4분의 9박자, 8분의 12박자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분의 4박자는 악보상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4분의 4박자를 반으로 나눈 2분의 2박자라는 의미로 2분의 2박자 또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라 브레베라고 읽습니다. 오늘은 박자표와 그것의 기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갖춤마디와 못갖춤마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곡의 첫 마디가 제1박부터 시작하지 않고 1단의 쉼표 후에 시작될 경우 보통 쉼표를 생략하여 음표만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경우를 못갖춤마디의 여린내기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박자를 모든 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를 갖춤마디의 샌내기라고 합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한 예시를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악보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박을 쉬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박 쉰 박자를 생략하지 않고 쉼표로 다 적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갖춤마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음 예시로는 악보지만 이렇게 4분의 4박자인데 세 박만 적어놓고 앞에 쉬는 박자인 한 박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못갖춤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 못갖춤마디 앞에 생략된 하나의 쉼표를 곡의 맨 끝에 끝나는 지점에서 이 쉼표를 끝으로 옮겨가 한 박을 더 채워주게 됩니다. 못갖춤마디로 시작되는 음악은 못갖춤마디의 악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맨 마지막 마디에서 첫 부분의 음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갖춤마디와 못갖춤마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싱코페이션에 관해 배워볼 거예요. 음악은 주어진 박자 내에서 강박과 약박의 진행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지만 실제 음악 작품에서는 이러한 규칙적인 반복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음악의 흐름 내에서 강박과 약박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이며 이러한 변화를 싱코페이션 혹은 한글말로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싱코페이션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붙임줄에 의해서 강박이 이동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강박을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건데요. 예전 강의에서 제가 4분의 3박자의 강박은 강, 양, 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음에 강박이 붙어서 강, 양, 약, 또 이 음에서 강, 약, 또 다음 음에 약이 되어야 정상적이지만 만약 이 음 사이를 이렇게 붙임줄로 이었을 때 여기에 있어야 할 강박이 붙임줄 앞에 이어져 있는 박자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약, 강, 약, 약, 약으로 당김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박이 합쳐져서 긴 음이 되면서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앞에 4분의 3박자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4분의 3박자는 강, 양, 약의 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강, 양, 약 이어야 할 자리에 뒤에 약박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앞에 있던 강박을 뒤에 긴 음표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또 한 번 싱코페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강박에 심표가 놓여지면서 다음 약박의 음이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강박에 짧은 심표와 짧은 음표가 놓여서 다음 약박이 긴 음이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첫 번째 박자에 강박이 와야 하지만 강박이 와야 할 첫 번째 자리에 심표가 옴으로 인해서 다음 자리에 와야 할 약박이 강박으로 바뀌는 현상을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호나 주법 등에 의하여 약 부분이 약박이 강 부분이나 강박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4분의 4박자에서는 강약, 중강약의 박자가 와야 하지만 첫 번째 박자에 강이 오고
두 번째 박자의 약의 자리에 세게 쳐달라는 특정 주법의 기호가 들어감으로써 두 번째 박자인 약에도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싱코페이션의 의미와 싱코페이션이 활용되는 네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음정에 이어서 기본 음정의 판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완전 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강음정, 그리고 그 외에도 겹증음정이나 겹감음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오늘인데요. 먼저 크게 완전음정 계열과 장음정, 단음정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1도부터 8도까지 중에서 완전 음정으로 분류되는 1도, 4도, 5도, 8도가 있고요. 장 또는 단 음정으로 분류되는 2도, 3도, 6도, 7도 등이 있습니다. 왜 장, 단이라고 썼는지는 후에 알려드릴게요. 또한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표는 앞서 배웠던 완전, 장, 단, 감, 증, 그리고 때에 따라 겹감, 그리고 겹증까지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음 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기본적인 이 8가지의 음정들에 대해 판단을 해보아야겠죠. 어떨 때 완전 음정이 되는지, 어떨 때 장음정이 되는지, 어떨 때 단음정이 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도 음정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냥 두 음이 같은 위치에 있고 아무런 임시표도 조표도 붙지 않았을 때 되는 음정이 1도입니다. 아무런 변화표가 붙지 않는 한 1도는 모두 완전 1도입니다. 완전 1도의 사이에는 아무런 반음, 온음 관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도인데요. 2도는 완전 2도가 아니라 장 2도 또는 단 2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차이는 장 2도일 때는 반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단 2도일 때는 반음이 하나 있을 때 단 2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장 2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음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 3도인데요. 장 3도 역시 반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이에 반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단 3도가 되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미, 파, 솔 사이에 미와 파가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잔삼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삼도가 되기 위해선 반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엔 4도인데요. 4도는 완전 음정입니다. 따라서 도와 파는 완전 4도인데요. 완전 4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음이 늘어난다면 반음이 두 개가 되었을 때는 감사도로, 반음이 세 개가 되었을 때는 격감사도로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완전 5도입니다. 완전 5도 또한 반음이 하나인데요. 완전 5도도 반음이 한 개가 증가하면 감 5도, 반음이 세 개가 되었을 때는 격감 5도가 됩니다. 다음은 6도 음정입니다. 도와 라 사이의 관계를 장 6도라고 하는데요. 장 6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하실 게 반음이 하나 있는 장 6도는 완전 음정이 반음이 하나가 늘었을 때 감으로 가는 것과 달리 장은 감으로 가기까지의 달을 거쳐야 합니다. 장에서 반음이 한 개가 늘어나면 단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 6도가 되었다가 단 6도의 반음이 3개가 되었을 때 그때 감 6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도인데요. 도와 시 사이의 관계는 장 7도입니다. 장 7도 역시 반음은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장 7도 또한 반음이 한 개가 늘어났을 때 단 7도가 되고 반음이 또 늘어나면 감 7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정이 8도인데요. 8도는 특이하게 반음이 두 개입니다. 도에서 가운도에서 옥타브 도까지 반음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미와 파 사이의 반음이 하나, 시와 도 사이의 반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 반음이 두 개인데요. 이렇게 된 완전 8도는 반음이 3개가 되었을 때 감 8도, 반음이 4개가 되었을 때 격감 8도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기본 음정의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완전 음정과 장단 음정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정의 기본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음정은 영어로 interval이라고 읽습니다. 음정이라 하면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뜻하며 그 거리는 숫자와 도, 즉 degree로 표시됩니다. 즉 같은 높이의 음을 1도로 하고 보표 위에서 음의 거리가 한 위치씩 넓어질 때마다 2도, 3도, 4도, 5도 등으로 점점 올라가며 표시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같은 음이 왔을 때 1도, 2도, 3도 등으로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 2, 3, 4. 이렇게 간격에 따라 1도부터 7도까지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온도와 한 옥타브 높은 도의 관계인 8도 또한 기본적인 음정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도수이기는 하나 각각 다른 거리의 음정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성질의 음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 음정, 두 번째로 장음정, 세 번째로 단음정, 네 번째로 증음정, 다섯 번째로 감음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늘어난 겹감 음정이나 겹증 음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정의 기본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완전 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 그리고 이 이후에 겹증, 겹감 음정까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음정의 자리 바꿈, 즉 전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두 시간 동안 저희는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음정이 자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음정의 두 음 중 아래 음을 옥타브 위로 올리거나 위음을 옥타브 아래로 내림으로써 음정의 아래, 위음의 위치가 바뀔 때 이를 음정의 자리 바꿈 혹은 음정의 전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음정이 있었을 때 밑에 있는 이 음정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거나 위에 있던 이 음정이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음정의 자리 바꿈 또는 전위라고 부릅니다. 처음의 음정을 원 음정이라고 하며 바뀐 음정을 자리 바꿈 음정이라고 부릅니다. 바뀐 음정의 도수와 성질은 원 음정에서 일정하게 변함으로 원 음정에 대한 자리 바꿈 음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 음정에서 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9에서 원 음정이었던 도수를 빼주면 자리 바꿈 음정의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질도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원음정과 자리 바꾼 음정의 성질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은 변해도 완전이지만 장음정은 변해서 단음정이 되고 단음정은 변해서 장음정이 되고 증음정은 변해서 감음정이 되고 감음정 역시 변해서 증음정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원래 장7도였던 음이 음정의 자리 바꿈이 하면 9에서 원음정인 도수인 7을 빼면 이가 나오죠? 그렇다면 장7도의 자리 바꿈 음정은 단 2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정의 자리 바꿈 전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음정의 자리 바꿈은 화성, 대위의 실습에 응용되거나 대위적 음악의 작곡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오늘은 음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앞서 여러 기초 음악 이론들과 음정들을 거쳐 드디어 음계까지 왔습니다. 음계란 한 음을 기초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음열을 의미하며 이렇게 쌓아지는 음계의 구성음들은 음악의 선율이나 화성의 기본적인 음들이 되어서 음악 작품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됩니다. 음계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한 작품을 읽을 때에도 음계를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그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작곡가들이 한 곡을 만들 때도 음계를 정해놓고 만들기 때문에 음계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꼭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서양의 각 시대를 통하여 음악에 응용된 음계의 수는 수없이 많으나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서양 음악의 근간이 되었던 음계는 장음계와 간음계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장음계 우리는 이것을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장음계의 변형 또는 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음계는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장음계는 보통 듣기 편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음계는 반대로 듣기 조금 껄끄럽거나 들었을 때 슬픈 느낌이나 화나는 느낌이 드는 음악을 단음계라고 합니다. 장음계와 단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은 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음계의 기본 개념에 이어서 장음계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장음계란 한 음을 기초로 해서 2도씩 쌓아지는 음계이며 음정의 질서는 기초로 한 음으로부터 셋째, 넷째 음 사이와 일곱째, 여덟째 음 사이가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C 메이저 스케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도와 레 사이는 온음 관계, 레와 미 사이도 온음 관계, 미와 파 사이는 반음 관계, 파와 솔 사이도 온음, 솔과 라도 온음, 라와 시도 온음, 시와 도는 반음 관계, 즉 3, 4음 사이와 7, 8음 사이가 반음 관계인 스케일을 장음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테트라 코드가 두 개 붙어 있는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트라 코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온음, 온음, 반음 네 개의 음 안의 관계가 온음, 온음, 반음이 오면 테트라 코드라고 합니다. 메이저 스케일을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앞에 네 개가 온음, 온음, 반음 관계 뒤에 네 개도 온음, 온음,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테트라 코드가 두 개 붙어 있는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이저 스케일 안에는 샵이 붙는 스케일이 8가지, 플랫이 붙는 스케일도 8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샵과 플랫이 붙는 순서가 있는데요.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붙게 되고요.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서대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장음계 스케일을 찾기 위해서는 으뜸음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보통 샵은 마지막에 그렸던 좌표의 하마 위의 음을 으뜸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샵이 파 하나만 붙었을 때는 으뜸음이 솔, 즉 솔에서부터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순으로 올라가는 스케일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샵이 7개가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샵 자리엔 시인, 하나 위인, 도 그래서 시, 샵, 메이저 스케일이 완성이 됩니다. 플랫을 보자면 플랫에서는 4칸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쉽게 보면 시에서는 시, 라, 솔, 파 파를 으뜸음으로 하고 온, 온, 반, 온, 온, 반음 관계인 스케일을 완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자리인 파가 플랫으로 붙어 있을 때에는 그 바로 앞에 플랫인 도, 즉 C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의 으뜸음을 쉽게 찾는 방법은 마지막에 붙어있는 플랫 바로 앞에 붙어있는 플랫 자리가 으뜸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까지 장음계에 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장음계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데 이어서 장음계의 도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도명이란 degree name, 즉 각 도에 맞는 음이란 뜻이고요. 장음계의 각 음은 음악의 흐름 내에서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각기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이 이름을 도명이라고 합니다. 보기 쉽게 스케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에 첫 번째 음을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인 으뜸음은 그 음계의 중심이 되는 이름이며 으뜸음을 따서 스케일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도가 으뜸음이 되면 C 메이저 스케일, 레가 으뜸음이 되면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는 음은 윗 으뜸음입니다. 윗 으뜸음은 달리 어떠한 뜻이 있다기보다 그저 으뜸음 위에 있다고 하여 윗 으뜸음입니다. 오는 음을 가오는 네 번째 오는 음은 버금 딸림음 다섯 번째 오는 음을 딸림음 여섯 번째 오는 음은 버금 가오는 일곱 번째 오는 음은 이끄는 7도까지의 스케일이 반복되었고 한 옥타브를 올라갔기 때문에 여덟 번째 오는 음은 다시 으뜸음입니다. 제5음인 딸림음과 제4음인 버금 딸림음은 으뜸음 다음으로 주요하게 취급되는 음입니다. 특히 으뜸음이나 딸림음은 음악의 흐름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음이며 음악이 흐르다가 이 음들에서 머물고 다시 출발하여 이 음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음계의 도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으뜸음, 버금 딸림음, 딸림음은 뒤에 나오는 삼화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화성적 음정과 선율적 음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화성적 음정은 영어로 화성이라는 뜻의 하모닉을 담은 하모닉 인터벌이고요. 선율적 음정은 선율이라는 뜻의 멜로디를 담은 멜로딕 인터벌입니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는 음정 관계를 화성적 음정 또는 화성스런 음정이라고 하고 두 음이 시간차를 두고 울리는 음정 관계를 선율 음정, 선율적 음정 혹은 가락스런 음정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울리면 화성적 음정, 이렇게 세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도 화성적 음정입니다. 선율적 음정은 말 그대로 멜로디로 선율로 흘러가야 되는 음정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음들이 시간차를 두고 하나의 선처럼 선율로 흘러간다면 이것을 선율적 음정이라고 합니다. 화성적 음정은 음악의 수직 울림인 화음 구성의 기본 요소가 되며, 선율 음정은 선율의 수평 진행에 관계되면서 리듬과 함께 선율의 진행적 특징이나 선율의 성격을 구성해주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오늘은 화성적 음정과 선율적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단음계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단음계란 영어로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음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장음계에서 단삼도를 내린 것이 단음계입니다. 단음계는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온음과 반음이 섞여서 쌓아지는 음계이며, 그 음정의 질서는 기초한 음으로부터 둘째, 셋째 음 사이와 다섯째, 여섯째 음 사이가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음계는 장음계와는 달리 온음, 반음, 온음에 반음, 온음, 온음의 테트라코드가 이어지는 불규칙한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A마이너 스케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라와 시 사이에 온음, 시와 도 사이에 반음, 도와 레 사이에 온음, 레와 미 사이에 온음, 미와 파 사이에 반음, 파와 솔 사이에 온음, 솔과 라 사이에 온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음 사이의 반음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사이의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단음계입니다. 단음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마이너도 들 수 있습니다. 단음계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장음계의 단삼도 아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샵에서 장음계를 찾을 때 1도 위의 음을 찾았다면
단음계를 찾을 때는 1도 아래 음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샵이 하나, 즉 파에 샵이 붙었다면 장음계가 파 하나 위의 음인 솔부터 시작하는 G 메이저 스케일이었다면 단음계는 하나 아래인 E부터 시작하는 E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은 2도 아래 음이 됩니다. 만약 플랫이 하나가 붙어서 F 메이저 스케일을 쳤다면 단음계는 2도 아래인 D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음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단음계의 종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입니다. 단음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단음계입니다. 자연 단음계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단음계입니다. 조표 그대로의 단음계이며 단음계의 원형이 되는 음계입니다. 이 음계의 제7음은 8음 사이와 관계가 장2도로서 제7음이 입금음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음계가 갖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느낌은 독특합니다. 자연스러운 단음계의 각 음과 으뜸음 사이의 음정관계는 장2도, 단3도, 완전4도, 완전5도, 단6도, 단7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그려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자연 단음계입니다. A 마이너 스케일을 그려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A 마이너 스케일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자연 단음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화성 단음계입니다. 17세기경부터 음악가들은 자연스러운 단음계에 제7음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7음의 입금음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7음은 올림이 항상 임시표로 처리가 됩니다. 자연 단음계에서 7번째 음에 샵을 붙여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화성 단음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락 다듬개입니다. 가락 다듬개는 자연 다듬개에서 치름에 다듬 올린 화성 다듬개에 다시 한번 유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화성 다듬개에서 제 치름에 다듬 올려줌으로써 제 유금과 치름 사이에는 증이도의 음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금과 치름의 증이도 관계를 없애기 위해 상행 때는 자연 다듬개에 육치름을 다듬 올라가게 하고 하행에서는 자연 다듬개와 같은 모양이 되게 이렇게 올라갔던 육치름에 내추럴을 그려주어 자연 다듬개와 같은 형태를 띠게 만듭니다. 오늘은 다듬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락 다듬개가 내려올 때는 자연 다듬개로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점을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다듬개의 도명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예전 시간에 배웠던 장음개의 도명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지만 다듬개의 도명에 특히나 중요한 치름이 들어가 있으니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임 으뜸음, 두 번째 음임 윗 으뜸음, 세 번째 음임 가운음, 네 번째 음임 버금 딸림음, 다섯 번째 음임 딸림음, 여섯 번째 음임 버금 가온음, 일곱 번째 음임 이끔음, 마지막 여덟 번째 음은 다시 한번 으뜸음입니다.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단음계의 으뜸음, 딸림음, 버금딸림음도 음악의 흐름 내에서 조성을 결정해주는 주요 음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장음계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단음계 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음입니다. 지난 시간 자연 다듬개, 화성 다듬개, 가락 다듬개를 설명드리면서 화성 다듬개는 치름을 다듬 올려줌으로써 치름의 이끈음의 역할을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듬을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변화음이 첨가되어 다듬개를 화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끈음입니다. 오늘은 다듬개의 도명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나란한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나란한조는 영어로 Related, Major and Minor Key라고 부릅니다. 한 조는 장조와 단조의 두 개의 조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의 상호관계를 나란한조 또는 병행조 혹은 관계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플랫이 두 개 붙은 조표는 B플랫 메이저와 G마이너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D플랫 메이저의 나란한조 혹은 관계단조는 G마이너, G마이너의 나란한조 혹은 관계장조는 B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예전 시간에 배웠던 샵이 하나 붙었을 때의 장조를 찾는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샵이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붙어있던 샵에 한 음을 올렸을 때 음이 그 조의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샵이 한 개 붙었을 때엔 파일샵이 붙으므로 G 메이저가 됩니다. 여기서 나란한 조를 찾을 때에는 같은 보표를 사용하는 마이너 스케일을 찾으면 되는데요. 메이저 스케일에서 마이너 스케일을 찾는 방법은 샵에서는 한 칸 올렸던 음을 다시 두 칸 내려서 이렇게 E 마이너로 찾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D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단 3도 아래인 D 마이너이며 E플랫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이 역시도 단 3도 아래인 C마이너입니다.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나란한 조를 찾기 위해서 메이저를 먼저 찾은 후 그것에 따라서 단 3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란한 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나란한 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 차례입니다. 같은 으뜸음조는 매우 간단한데요. 영어로는 평행이라는 뜻의 parallel key입니다. C메이저의 같은 으뜸음조는 C마이너입니다. 메이저에서 조성을 찾을 때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으뜸음이자
조성을 표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으뜸음을 쓰는 C 마이너가 같은 으뜸음조가 되는 것입니다. C 메이저, C 마이너, 그리고 F 메이저는 F 마이너, A 마이너는 A 메이저, 이런 식으로 같은 으뜸음을 갖는 음들을 같은 으뜸음조라고 합니다. 같은 으뜸음을 갖는 장조와 단조의 상호 관계를 같은 으뜸음조 혹은 동조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음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전 시간에 배웠던 장음계, 반음계와는 또 다른 음계들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단음계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워볼 음계는 교회 3법입니다. 영어로는 Church Mode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대략 17세기경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음계입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이며 15에서 16세기경에 이오니아와 에올리아가 첨가되었습니다. 이 중 이오니아는 현재의 장음계로 에올리아는 현재의 단음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는 정격 3법과 변격 3법으로 구분되며 정격은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이오니아, 에올리아라고 부르지만 변격은 앞에 하이포를 붙여 하이포 도리아, 하이포 프리지아, 하이포 리디아, 하이포 믹솔리디아, 하이포 이오니아, 하이포 에올리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될 음계는 오는 음계입니다. 모든 음 사이가 온음으로 되어 있고 여섯음으로 된 음계입니다. 이 음계들 사이에는 어떠한 반음 관계도, 이끄음도, 완전모도도 혹은 으뜸음, 딸림음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근대 작곡가 드뷔시가 많이 응용했던 음계입니다. 세번째로 만나보실 음계는 오음 음계입니다. 펜타토닉이라고도 불리는 오음 음계는 5음으로 되어있는 음계이며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인디안의 민속적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음계로서 그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음계로 분류되는 음계입니다.
각 나라 혹은 각 지역에 따라 이 오음 음계의 높낮이, 실제 음악에서의 운용 방법은 모두 다르며 우리나라의 음악도 오음 음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조성적, 화성적 개념이나 음계, 음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서양적 오음 음계 개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번째로 만나보실 음계는 반음계입니다. 반음계는 영어로 크로마틱 스케일이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음들 사이가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 즉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반음계라고 합니다. 곡 전체가 순수한 반음계로 된 음악은 거의 없으며 곡의 일부분에서 반음계적 음계의 단편, 장음계, 단음계 혹은 다른 음계에 연계되어 선율적 장신부분으로서 화성적 변화음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반음계들은 주로 현대곡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음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화음과 화음의 구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화음은 영어로 코드라고 부릅니다. 화음이란 두음 혹은 세음 이상의 다른 높이의 음들이 동시에 울릴 때 이것을 화음이라고 하며 화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두음, 즉 화성스러운 음정입니다. 화음의 구성은 대부분의 서양 음악은 규칙적인 질서에 의하여 구축된 화음을 근간으로 해서 작곡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도 구성 화음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 미, 솔, 레, 파, 라 이처럼 사이 간격이 3도인 화음을 3도 구성 화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꼭 3도 구성 화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옆에 있는 도, 레, 미처럼 2도로 구성되어 있는 2도 구성 화음도 있고 도, 파, 시로 되어 있는 4도 구성 화음 또는 5도 구성 화음도 존재합니다. 화음과 화음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빠르기, 즉 템포 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고 악보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도 중요하니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르고는 폭이 넓고 느리게 렌토나 아다지오도 느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느리게 연주하라는 의미이고요. 안단테는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로, 즉 천천히 걷는 듯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로, 알레그로는 빠르게, 비바체는 급속히 빠르게, 프레스토는 매우 빠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종류 외에도 다른 빠르기 말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빠르기 말입니다. 그 외에 사용되는 빠르기 말에는 활기 있게 라는 의미의 모쏘, 또 활기 있게 라는 의미의 아니마토, 장엄하게 라는 의미의 마에스토소, 음의 길이를 충분히 이끌어서 연주하라는 소스테누스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빠르기 말에 함께 붙여서 그 의미를 더욱 더해주는 말들이 있는데요. 더욱, 매우 라는 뜻을 가진 몰토, 조금이라는 뜻을 가진 포코,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포코아 포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의 콘,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피우, 보다 적게라는 뜻의 메노, 이라는 뜻을 가진 샘플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빠르기 말에 붙여 쓰는 말들이었고요. 빠르기를 더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라는 뜻의 아첼레란도, 조금씩 점점 빨라지라는 의미의 포코아 포코 아니마토, 더욱 빠르게라는 뜻의 삐우모소 등이 있습니다. 빠르기를 늦추는 말도 있는데요. 점점 느리게라는 뜻의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라는 뜻을 또 하나 가진 랄레탄도, 빠르기를 늦춰서 라는 뜻을 가진 메노모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빠르기를 자유롭게 하는 말인 연주자의 마음대로 라는 뜻을 가진 루바토, 또는
본디 빠르기로의 앞템포, 처음 부분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뜻의 템포 프리모. 같은 빠르기라는 뜻의 레스테스토소 템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기 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악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샘여림, 즉 다이나믹의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여리게라는 뜻의 피아노, 세게라는 뜻의 포르테, 이것을 변형시킨 조금 여리게라는 뜻의 메조피아노, 조금 세게라는 뜻의 메조포르테. 아주 여리게라는 뜻의 피아니시모, 아주 세게라는 뜻의 포르티시모가 있습니다. 피아니시시모와 포르티시시모도 극단의 여림과 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셈여림에 변화를 주는 셈여림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세게라는 뜻의 크레센도, 점점 여리게라는 뜻의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라는 뜻의 디미뉴엔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음만 특히 세게 내라는 뜻의 악센트, 그음만 특히 세게라는 뜻의 스포르잔도,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세게 그리고 곧 여리게라는 뜻의 포르테 피아노, 여리게 그리고 곧 세게라는 뜻의 피아노 포르테, 갑자기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수비토 피아노, 연주하라는 뜻의 샘플의 포르테, 더욱 세게라는 뜻의 삐우 포르테, 더욱 점점 세게 연주하라는 뜻의 몰토 크레센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샘여림의 용어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악보를 볼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주법,
즉 아티큘레이션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표입니다. 활표는 네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음악의 프레이징 표시에 사용됩니다. 프레이징이란 우리의 언어에도 흐름 중에 단락과 호흡이 있듯이 음악 진행에도 규칙, 불규칙적인 단락과 호흡이 있게 됩니다. 프레이징이라 하면 음악 진행의 단락을 구분해주며 한 긴 멜로디를 보다 짧게 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아티큘레이션에 관련된 주법의 표시입니다. 이 활표는 현악기의 경우 사용됐을 때 한 활 내에서 연주하라는 뜻이고 관악기의 경우에는 한 숨 내에서 연주, 건반악기의 경우에는 음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어서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붙임줄로서 타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음의 울림의 연장 표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가토와 스타카토입니다. 레가토는 높이가 다른 두 음 이상의 음들을 잘 이어서 연주하는 주법이며 대상 음들을 활표로 표시하거나 레가토라는 말로 표시합니다. 스타카토는 레가토의 반대 주법으로 음을 끊어서 연주하며 스타카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음 위에 점을 찍는 스타카토는 2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음 위에 작은 세모 같은 표시가 있으면 스타카티시모로 4분의 1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 위에 점과 함께 슬러 표시가 있으면 슬러 스타카토로 4분의 3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음 위 점 위에 한 줄의 선이 또 있으면 메조 스타카토로 역시 4분의 3 정도의 길이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누토, 소스테누토, 마르카토 등이 있는데요. 테누토, 소스테누토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이끌어서 연주하라는 표시이며 이러한 약자나 이렇게 한 줄을 끄어서 표시를 하고는 합니다. 마르카토는 하나하나의 음을 똑똑히 강조해서 연주하라는 용어입니다. 네 번째로는 글리산도와 포르탄도인데요. 글리산도는 지정한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라는 용어이며 주로 피아노, 하프, 실로폰과 같이 음정이 고정된 악기에서 사용됩니다. 포르탄토, 또 다르게는 포르타멘토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역시 지정 음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라는 용어이나 주로 성악, 현악기와 같이 음정을 만들어가는 악기에서의 미끄러지듯한 연주 용어입니다. 마지막 용어인 페르마타입니다. 페르마타는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음 위에 노려지면
느림표, 겹세로줄 위에 놓여지면 마침표, 세로줄 위에 놓여지면 일시적인 중단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법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현악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현악기는 스트링 인스트루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줄을 사용한 악기라는 뜻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로 바이올린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올라인데요.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크기가 크고 팔이 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에 비해서 음이 더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첼로입니다. 첼로는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비올라와 바이올린에 비해 더욱더 낮은 음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블 베이스입니다. 더블 베이스는 시중에서는 하는 사람을 잘 찾을 수가 없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갔을 때 가장 끝에서 엄청 큰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면 그게 더블 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프입니다. 하프는 여기 있는 모든 악기 중에 더블 베이스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들 여신의 악기라고 생각하는 하프입니다. 오늘은 현악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금관악기, 즉 브라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금관악기는 주로 입술에 압력을 통해서 진동으로 부는 악기입니다. 첫 번째로 호른입니다. 호른은 앙상블에서 관악 중에 목관과 금관을 연결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펫인데요. 오케스트라 연주 도중 웅장한 솔로가 나온다면 그것은 트럼펫이나 세 번째에 보시는 트럼본입니다. 네 번째는 튜바인데요. 튜바는 매우 큰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아랫성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포늄인데요. 유포늄은 시중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금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목관악기는 영어로 Woodwind Instrument라고 부릅니다. 악기는 플룻인데요. 플룻이 현재는 나무보다는 금속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관악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플룻은 사실 목관악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보에인데요. 오보에는 주로 오케스트라나 많은 곳에서 솔로 악기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중 하나로 비브라토는 없지만 웅장하고 묵직한 소리가 매력인 악기입니다. 네 번째 악기는 바순인데요. 바순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악기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아래 음역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색소폰인데요. 색소폰도 금관악기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목관악기입니다.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목관악기는 영어로 Woodwind Instrument라고 부릅니다. 악기는 플룻인데요. 플룻이 현재는 나무보다는 금속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관악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플룻은 사실 목관악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보에인데요. 오보에는 주로 오케스트라나 많은 곳에서 솔로 악기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중 하나로 비브라토는 없지만 웅장하고 묵직한 소리가 매력인 악기입니다.
네 번째 악기는 바순인데요. 바순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악기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아래 음역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색소폰인데요. 색소폰도 금관악기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목관악기입니다. 오늘은 목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1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금관악기 즉 브라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금관악기는 주로 입술의 압력을 통해서 진동으로 부는 악기입니다. 첫 번째로 호른입니다. 호른은 앙상블에서 관악 중에 목관과 금관을 연결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펫인데요. 오케스트라 연주 도중 웅장한 솔로가 나온다면 그것은 트럼펫이나 세 번째에 보시는 트럼본입니다. 네 번째는 튜바인데요. 튜바는 매우 큰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아래 성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포늄인데요. 유포늄은 시중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금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